예, 안녕하세요. 빈티지 오디오를 소개하고 비교 경험하고 있는 오스카입니다. 여러분들께 오늘은 턴테이블 음악 하나 들려드리려고 영상을 찍고 있습니다. 들려드릴 곡은요, 김광석 씨의 거리에서 너무너무 좋은 명곡이죠. 그런데 이제 오늘 보여드릴 턴테이블이 여러분들이 아마 거의 보시기 어려운 제품일 것 같아요. 이름은 이게 테슬라라고 되어 있는데, 예. 아마 거의 보신 분들이 없을 거예요. 이게 제가 아는 지인분이 몽골 분인데 그분이 저한테 보내주셨어요. 그런데 이분이 뭐 오디오 배송에 대해서 전혀 모르다 보니까 올 당시에 막 장난이 아니었습니다. 이런 거다 휘어 있고 막 깨져 있고 뭐 이쪽도 지금 다 깨져 있잖아요. 아마 그분이 쓰실 때는 잘 쓰셨을 텐데 왔을 때 상태가 도저히 뭐 아주 참혹한 상태로 그냥 스티로폼 박스에 담아서 보냈었는데. 이 오디오 배송에 대해서 전혀 모르시는 분이 그냥 보내셨어요. 그래서 이것을 수리하는데 수리비만 25만 원 정도 들었습니다. 근데 제가 선물 주신 분의 정성을 생각을 해서 살려서 써야겠다라고 마음 먹고 수리비가 많이 들어도 살려봤거든요. 그런데 이제 뭐 별로 고가의 제품은 아닌 것 같지만은 보니까 테슬라라고 써 있어요. 이 뒷면이랑 이런 데 보면 이제 테슬라의 그 브랜드를 갖고 있는 턴테이블인데 이게 동구권의 어느 나라에서 만든 거라고는 해요. 근데 제가 자세히는 모르겠습니다. 이게 몽골에서 그분이 듣고 계시던 것을 저한테 보내주셨기 때문에 어쨌든 이 빈티지를 사랑하는 분들은 이런 수고로움을 거쳐서라도 제품을 살려서 듣지 않습니까? 이제 저도 그런 사례 하나로 완전히 망가진 턴테이블을 한번 고쳐봤는데요. 이렇게 고쳤을 때 어떤 소리가 나는지 한번 들려드리겠습니다. 연결한 앰프는요. 여기 예, 미니 218IA라고 불리우는 라인 마그네틱의 진공관 앰프이고요. 여기에 이 제품을 프리앰프로 지금 연결을 했습니다. 그리고 김광석 씨의 노래를 예, 이 앨범인데 뒷면 5번 앨범이네요.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피커는 JBL의 하크니스입니다.
낙엽처럼 쌓이고 차가운 바람만이 나의 곁을 스치면 왠지 모든 것이 꿈결 같아요. 떠나가던 그대의 모습 보일 것 같아 다시 돌아보며 눈물 흘려요. 겠습니다. 아, 빈티지 제품을 하면서 때로는 폭탄을 맞을 수가 있는데 아, 그래도 이 폭탄을 살려서 듣는 기쁨이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면서요. 빈티지 제품 하면서 폭탄 맞아서 고생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위로의 말씀과 함께 따뜻한 노래 한 편 들려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